중복인 오늘 군산에서 개를 불법 도축하던 업주가 적발됐습니다. 동물단체는 이달 들어 전북에서만 도축장 8곳을 발견해 개 수백 마리가 잔인하게 도살된 현장을 고발했습니다. 안승길 기자입니다. 어둠이 깔린 새벽, 동물단체가 경찰과 함께 개 도축장에 들이닥칩니다. 그만해! 그만해! 내려놓으라고! 네. 오늘 중복을 맞아 바삐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이곳. 불법 도축이 이뤄진 현장입니다. 동물단체가 도착했을 때 전기봉과 토치를 이용해 도축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. 이날 도살된 개는 15마리. 5구는 가공하려 털을 태우고 있었고, 나머지는 이미 화물차에 실렸습니다. 바로 옆 뜬장에선 도축을 기다리던 개 수십 마리와 경매 딱지가 붙은 염소도 함께 발견됐습니다. 식용으로 쓰이지 않는 품종견도 여럿 있었는데 이른바 강아지 공장에서 새끼를 낳아 버림받고 이곳에 보내진 거로 보입니다. 그날 한 지는 얼마 안 되고 한 마리 그 사람은 2만 원, 3만 원. 개 팔으려고 내 거 몇 마리 남은 거 그만 쉬려고. 2005년부터 농장을 운영해온 업주. 키우던 개만 도축했다고 항변하지만 중간상이 드나들며 도살을 맡기려 개를 끌어내는 장면이 여럿 목격됐습니다.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오랜 기간 몰래 도축이 이뤄져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개는 축산물 위생법상 가축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. 법으로도 처벌을 못하죠. 늘 보호법, 잔인하게 도살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. 경찰은 업주 등 두 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동물단체는 구조한 개 80여 마리를 보호소로 보내 입양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. 개는 도살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여긴 농장 형태로 운영이 된 거잖아요.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이 내부를 봤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. 근데 지금 도살하신 분이 거부한다고 그래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. 이달 들어 익산과 김제, 정읍 등 전북에서 발견된 불법 도축장만 7곳. 도살된 개는 800마리가 넘습니다.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.